아보카도를 미용에 활용하는 6가지 방법. 아보카도의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피부와 헤어를 위한 완벽한 트리트먼트 재료가 된다. 아보카도는 초록색 과육 과일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아보카도를 미용과 약용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보카도는 변화무쌍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수백만의 식단의 일부가 되고 있다. 아보카도는 고함량의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로 유명하며 이는 우리에게 다양한 건강 및 미용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 천연 섬유소의 보고인 아보카도를 먹으면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 아보카도의 활성 물질을 다양한 제품에 활용하고 있지만 천연 아보카도로 집에서 만들어 천연의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아보카도는 다양한 레시피에 활용 가능한 음식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보카도를 헤어와 피부에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오늘 이 글에서는 아보카도를 뷰티에 사용하는 흥미로운 방법 6가지를 소개한다. 1. 아보카도를 넣어 만드는 천연 컨디셔너. 아보카도의 지방산과 비타민은 두피로 쉽게 흡수되어 헤어 건강을 돕는다. 머리숱, 바퀴, 부드러움을 늘리기 위해 아보카도 천연 컨디셔너를 써보자. 재료 익은 아보카도,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만드는 법. 아보카도, 과육을 으깨 올리브 오일과 섞는다. 반죽이 만들어지면 건조한 머리카락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샤워캡을 쓰고 20분간 기다린다. 그 후 충분히 씻어낸다. 일주일에 3회 정도가 적당하다. 2. 튼살 크림. 아보카도의 천연 크림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섬유소 재생을 도와 튼살을 줄인다. 재료 익은 아보카도, 1개 아몬드 오일 2큰술 만드는 법. 포크를 이용해 아보카도를 으깬 뒤 아몬드 오일과 섞는다. 튼살이 있는 부위에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선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좋다. 3. 다크서클과 아이백을 위한 트리트먼트. 아보카도의 영양분이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촉진해 눈의 다크서클과 아이백을 줄일 수 있다. 재료 아보카도 1/2 개 오이 4 슬라이스 만드는 법.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되직한 크림이 될 때까지 갈아준다. 이 크림을 눈 주위에 바른 뒤 20분을 기다린다. 매일 아침 반복한다. 4. 홈메이드 각질 제거제. 각질 제거는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꼭 가져야 할 필수적인 습관이다. 각질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 중 아보카도는 단연 최고의 선택이다. 아보카도의 복합 물질은 죽은 세포를 제거할 뿐 아니라 천연으로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재료 익은 아보카도, 1개 오트밀 2큰술 꿀 1큰술 만드는 법. 익은 아보카도, 과육을 으깬 뒤 오트밀, 꿀을 넣고 섞는다. 반죽을 몸에 바르고 동그라미 모양으로 마사지한다. 5분간 마사지한 뒤 따뜻한 물로 씻는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다. 5. 립크림. 입술 주변의 피부는 아주 민감하고 부드러워 주름이 쉽게 진다. 이 피부를 탄력있고 젊게 유지하려면 아보카도를 이용한 크림으로 관리해보자. 재료 익은 아보카도 1/2 개, 파파야 1 슬라이스, 올리브 오일 1 작은술 만드는 법. 아보카도, 과육을 나머지 재료와 함께 믹서기에 넣어간다. 이 크림을 입술 주변에 바르고 20분을 기다리자.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6. 손상되고 갈라진 머리카락을 위한 트리트먼트. 아보카도의 수분 공급 물질과 재생 물질은 손상되어 갈라진 머리카락 트리트먼트에 적격이다. 재료 익은 아보카도, 1개 코코넛 오일 3큰술 만드는 법. 아보카도, 과육을 으깨
코코넛 오일을 넣고 섞는다. 되직한 반죽이 만들어지면 머리카락 끝에 바른다. 30분간 말린 뒤 헹궈낸다. 3일에 한 번씩 하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보카도는 홈뷰티 트리트먼트의 완벽한 재료다. 아보카도를 이용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자.